치아보험 이렇게 가입한 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은 그동안 거의 5년 동안 정말 몇천 명,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정말 깔끔하고 매끄럽게 잘 해드렸는데요. 저 보호망은 가입도 시켜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병원에 가실 때 꼭 저 보호망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초진 차트에 환자분이랑 상담할 내용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하거든요. 우리 고객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치과에 가서 그냥 무심결에 얘기한 그런 상담 내용들이 의사 선생님한테는 초진 차트에 다 기록을 하는데 웬일이야. 요 초진 차트로 인해서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갈 때 그 전에 다녔던 병원 혹은 그런 차트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고지 위반에 해당이 되었는지 이러한 차트로 인해서 딴지 그리고 해지나 부직을 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솔직하게 일이 바쁜 이유가 뭐냐면 상담 가입도 시켜드리지만 나중에 병원 갔을 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병원 갈 때마다 저 보호망한테 연락을 주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고 이런 말들을 절대 금지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하면 차트에는 근거자료를 남지 않게끔 꼭꼭 신신당부에 설명을 해달라고 꼭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가 나갔을 때는 우리의 주적은 미국, 북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는 저희의 주적은 바로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혹은 보상과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하시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처음에 병원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다 통장에 보험금이 띵동 입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금 청구하고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치아보험 가입 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틀리한 적 있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진찰을 통해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그리고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이 한 적이 있냐? 과거형이죠? 혹은 미래형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러한 부분들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고지사항만 원칙적으로 지키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본인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고지사항을 무시하니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과거의 병력,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간,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했던 치아도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치아에 대해서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약간의 기재되어 있으니까 보험금을 못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보상과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혀놀림에 넘어가서 아 보험금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가 바로 보험금 지급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1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 잇몸질환, 발치, 잇몸수술하면 고지하면 다 거절이라고 저 보호망이 누누리 무한 반복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가입도 가능하고 보험금도 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보호망은 수십 년간 보험 가입도 시켜드리고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험금 지급이 원래 안 되는 건데 보험금 지급이 되었구나. 아 이러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잘못 얘기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구나. 풍부한 경험과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영업 노하우는 지금 유튜브상 올려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보호망이 가입도 시켜드리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도 매끄럽게 치테크 치아보험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치테크를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저 보호망이 역선택, 고지반을 조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치아보험 한건 판매한다고 저 보호망이 얼마나 밥상에 좋은 반찬이 바뀌어진다고, 근데 제 얼마나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고 저 보호망이 거짓 정보를 흘려드리겠어요.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하면 보험 가입도 보험금 청구도 매끄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만 믿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가입 당시에는 저 보호망이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통장에 보험금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직접 개입해서 관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안 되는 게 어딨어. 가입도 시켜드리고 보험금도 무조건 받아드릴게요. 무조건.